네, 2015년 9월 21일 일요일 울산 큰 골의 게리모드 상황극. 이번 상황극 제목은 미첸 이삿짐 센터 상황극입니다. 유튜브로 큰 성공을 이룬 울산 큰 골에 그는 더욱더 좋은 환경을 가진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정든 천안집 정들었다고? 누가 대본 썼어? 아무튼 정든 천안집을 두고 서울로 가려고 한다. 짐을 옮겨야 했기에 고래는 이삿짐 센터를 부르고 친절한 이삿짐 센터 직원의 설명에 믿을만하다고 생각한 고래는 그들을 기다리게 되는데, 과연 그들은 정말 정상적인 이삿짐 센터 직원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뭔 생각이야? 이상해. 뭔가 이상했어. 아니야, 됐어, 그냥 해. 영군. 아. 좋아. 어? 이제 곧 있으면 이사를 해야겠구만. 계약 기간도 끝나가고. 아, 정말 정들었는데. 여기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정말 답이 없었는데 벌써 이사라니. 정말 진짜 실제 우리 집이랑 똑같이 생겼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 와. 아, 이 정든 방음 부스도 이제 안녕이구나. 아, 아니다. 들고 가야지. 그래, 들고 가야지. 내가 뭔 돈 있다고 방음부스를 바꾸겠어. 아, 이사 가기 전에 인사 한번 할까? 이웃집. 아, 이웃집이랑 아는 척 안 하지? 아, 맞다. 좋아. 이걸 어떻게 혼자 옮긴담? 센터를 불러야겠지? 센터 번호가 여깄네. 244에 243. 번호 좋아. 뚜뚜뚜뚜뚜. 예, 예. 244입니다. 예. 여보세요? 예, 예. 244-2424인가요? 예, 예. 아, 244-2424의 타 이사님? 아우, 잘 아시네. 아, 이사님. 이사, 네. 네, 244-2424의 타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사 가려고 하는 울산 큰고래라고 하는데요. 아, 그건 또 이사의 타이사도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사 가려는 손님. 아, 정말 친절하시네요. 예, 예. 저 다름이 아니 온지라. 뭔 소리지? 다름이 아니라. 저 오늘 이사 가려고 하는데요. 아, 오늘이요? 네네네. 아, 어디신데요 지금 위치가? 지금 여기가 천안 으흠입니다. 네, 거기 뭐 그 오늘 됩니다. 오늘 아 됩니다. 오늘 되나요? 네, 오늘 됩니다. 아, 대단한데? 아, 그러면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바로 가면 한 20분이면 도착할 것 같아요. 뭐야, 짜장면이야? 지금 출발할게요. 네, 단무지 많이요. 뚜뚜뚜. 야, 진짜 빠른데? 어? 장난 아닌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겠다. 뭐야? 누구세요? 마리온가? 누구세요? 누구시냐고요? 예, 이삿짐 받으러 왔습니다. 아, 벌써 왔어요? 예, 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지? 그 단무지 많이. 아, 예, 단무지가 다 떨어져서요. 아, 단무지. 아, 네. 예, 저, 예, 뭘 옮기면 되나요? 저 일단 제일 이게 문제인데. 예, 예. 그 방음부스거든요. 방음부스 진짜 이거요? 비싼 거기 때문에 조심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3년 쓰고 있는데 정말 정든 녀석이고 이 녀석 없으면 제 생계가 끊깁니다. 아, 근데 이게 입구가 네, 이게 가지고 나갈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해체를 좀 해야겠네요. 아 걱정 마세요. 다시 조립하면 되니까. 아, 예, 예. 아, 깜짝 놀랐네. 예. 해체하면 되죠, 그렇죠? 아, 됐습니다. 내 방음 부스가 이렇게 컸나? 뭐지? 나 이거 옮기면 되죠? 뭐지, 이상한데? 예예예. 예, 예. 아, 이거 이런 거는 그냥 뭐 껌도 아니죠. 오, 어떻게 이런 걸 들지? 와. 아이고, 자 이렇게. 아이고. 자, 와. 자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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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린.
아, 왜 춤을 추지? 아! 아! 해냈네! 아! 해냈다! 걔는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저 이거 배상해 주셔야 돼요! 예? 저! 아, 배상이요? 저거 없으면 일 못합니다! 아이 그 오래된 거 같던데 그냥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배상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 회사에 연락하세요! 아! 하! 아! 아이 아! 아, 부들부들, 부들. 아, 뭐 또 뭐 옮길 거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가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아, 자,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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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돌아와, 피카츄. 피카, 피카. 아, 아, 아저씨 미쳤어요? 예? 아, 그거를 던지시면 어떡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라니. 돈이 얼마인데? 아, 그리고 이거는 진짜 진짜 비싼 거기 때문에. 이거 예, 예. 견적 600만원짜리입니다 컴퓨터. 예예 예. 이거요? 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30만원밖에 안해 보이는데 이거.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양 보면 깜짝 놀랄 양반이. 사양이 어떻게 되는데요? 아 그건 됐고 그건 사양하고 예. 아 빨리 예, 옮겨주세요. 사양 뭐야 그 980Ti 어? 5960X 뭐 등등 해갖고 막 어? SSD 지금 1테라인데 죄송한데 이거 컴퓨터가 이거 아 제가 잠금 해제해드릴게요. 아 붙은 것 같은데. 아 저기 보세요. 제가 밀어서 잠금 해제해드릴게요. 띠리리리 됐죠? 어 됐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 걱정 마세요. 이런 거는 한 손으로도 들어도 돼요. 아씨 한 손으로도 아 저기요 두 손으로 드세요. 아이 뭐 이런 걸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요 이거 그냥 해도 되지 어? 아이고! 화장창! 여기서 엔딩인가? 원래 여기서 핵 쏘고 엔딩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이 시작입니다. 왜 화내세요 형 아직 이제 시작인데. 이게 두 명의 방 중력의 보 뚜뚜뚜 뚜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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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합니다. 이사 관련 손님. 타이사님. 예. 지금 거기 직원분이 예. 저희 집에 600만 원짜리 컴퓨터랑 200만 원짜리 방어부스 부셨거든요. 네네네. 이거 배상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거 직원 잘못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본사 정책상 그거 회사에 책임 물으면 안 돼요. 그 개인한테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직원 바꿔보세요. 그 직원 그쪽에 있잖아요. 아니요, 제가 보냈는데요, 집으로. 아, 저 안 왔는데요. 회사 안 갔다고요? 예. 뭐야 그 사람. 먹혔어. 어디 갔는데요? 사기꾼이야? 전 모릅니다, 저는. 아니, 아 그러면 회사 안에 그 사람 뭐 주소나 전화번호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저희는 개인의 신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도 일절 묻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름도 몰라요. 아, 그게 무슨 직원입니까? 아, 뭐 그냥 의리로 가는 거죠. 민병. 아, 미친, 진짜 미천. 아, 아빠, 아 다른 직원 보내세요 빨리.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엘리트 보내드릴게요. 뚜뚜뚜뚜. 샤이. 아, 저걸 어떡한다. 와, 나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아, 안녕하세요. 이사예요? 네, 이사예요. 딱 걸렸어. 일로 와봐. 왜요? 뭐야, 일로 와. 아, 왜 그러세요? 아니, 당신이 방어부스랑 컴퓨터 부셨잖아. 아, 무슨 소리세요? 저는 여기 처음 왔는데.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 많이 봤는데. 아, 맞는데. 이상한 사람이야, 여기. 아, 아직 시작부터 이상한 사람. 아무튼. 저 진짜 지금 민감하거든요. 예민합니다. 예. 그 TV부터 옮기죠. 아, TV부터요? 네. 아, 오케이. 아, 빨리 좀 해주세요. 네. 예. 내려봐. 뗄게요. 네네. 때려도 돼요, 이거? 아, 떼세요. 아. 아, 뭐 하시는 거야? 아, 조심히 아니, 하세요. 예? 아, 조심히 해주시라고요. 아, 네. 어디 가세요? 아, 아저씨! 예?
에? 어, 왜 그래? 아, 뭐가 뭐야? 아니야. 뭐지? 뭐 그거 있나? 그거 뭐 올라오는 거라도 해놨나? 어? 어 없는? 어어어어 어, 던져! 어, 뭐야? 아이고 뭐야? 우와 아유 좋아하네 이야 야 미쳤어? 어, 던져! 아 지금 미쳤어요? 에? 미쳤냐고? 아니요 아니 아, 뭐하는 짓이야 왜 창문에다 던져?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아니 그렇다고 창문으로 던지면 어떡합니까? 어? 아 이게 우리 정책이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게 빠르빨리 아니 그 저 아저씨가 못 받으면 어떡해요? 아이 괜찮아요 그 요 베테랑이기 때문에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베테랑? 걱정하지 마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어? 아저씨 어이가 왜 어이인 줄 알아요? 에? 이분 던질게요 받으세요 아 미쳤어? 야! 아이고 어? 받았네 어? 믿을만한 걸? 믿으셔도 됩니다 대단한데? 베테랑이잖아? 아니 그렇다고 사람을 던지나? 아 이번엔 이거 던질게요 어 던져 살살해요 어 던져 살살해요 어 던져 어 그래 어 제대로 잘 던져 어 이거 내려, 잘... 내려 아 저걸 어떻게 봐도 장롱을 내려 어 내려 어 와 장롱 사장 불러! 나 사장 데리고 와. 에? 사장 데리고 오라고. 사장님이요? 이사 불러 와, 이사. 아, 이사님. 네, 알겠습니다. 아. 아, 진짜 개빡치네. 아, 장롱. 아, 저게 얼마짜린데. 아, 심호. 아, 씨. 아, 왜 안 와? 띵동. 사장이에요? 이사입니다. 아저씨. 네, 이사의 타이사입니다. 아, 그건 됐고 너무 길어요. 이사. 예, 됐고. 예. 지금 당신의 직원들이 예? 예. 지금 저희 집 물건 부시고 난리 났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배상해 줄 거예요? 그 아, 이거 고객님 또 우리 직원 때문에 힘드셨구나. 아, 배상해 드려야죠. 배상해 주는 거죠. 배상해 드립니다. 아, 씨. 오케이 이사 지금 제가 옮겨드리겠습니다 아 저기 아내들 아내 그 뭐야 플스하고 막 그 게임기 있으니까 그것 좀 옮겨주세요 아 예 빨리 아 뭐하는 거야 아 뭐야 이게 무슨 일이지? 디데이인가? 서울 대지진? 뭐지? 샌안드레아스? 뭐죠?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일이죠? 아 이거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왜 뭐야 이거 왜 쓰러 미쳤나봐. 다들 탁자 밑으로 들어가세요. 어, 다들 탁자 밑으로 들어가세요. 아, 조심하세요. 아, 지금 이사 성공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그 좀만 기다리세요. 뭐야? 지진 났는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지? 그 손님. 네. 배 안 고프세요? 아, 밥은 아까 먹었고 빨리 옮겨요. 아, 네? 저 배고파가지고 저희 짱게 먹고 합시다. 아, 뭔 개? 뭐야 이 신문지 어디서 났어 이건? 예? 저 지금 짱게집한테 전화할게요. 아, 잠깐 뭘 짱게? 아니 이거 일단 옮기고 밥을 먹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저 옮겼어요. 저 본체 한 개 옮겼습니다. 아, 전화합니다. 아. 와. 뭐야? 예,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예, 거기 용궁반점이죠? 아, 용궁반점이다, 예. 거기 탕수육 대짜랑, 깐풍기 대짜랑, 짜장면 두 개랑 짬뽕 두 개 주세요. 아, 여기 짜장면밖에 안 된다, 예. 아, 그럼 짜장면 한 8개만 주세요. 아, 알겠다, 예.
예. 알겠다 해. 예, 예. 아, 빨리 와라 해. 어디다 해. 여기 그 천안에 응동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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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사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예. 그, 이거 먹고 합시다, 우리. 아, 진짜 먹으려고요? 예, 예. 제가 살게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먹고, 오케이, 먹고 합시다, 먹고 합시다. 예, 제가 사겠습니다.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먹어, 먹어. 여기서 법인 카드 끌겠습니다. 아, 아, 그럼 뭐, 저야 감사히 먹죠. 아, 아저씨, 근데, 어? 아저씨, 직원 교육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아,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막 집어 던지고 그러는데. 응? 대신 이거 먹고 풉시다. 아, 저 진짜 많이 참았습니다. 아우, 저희 직원들 고생 많으셨네. 아, 나 진짜. 아, 이거 갑자기 지진을 왜 일어난 거야? 어우, 벽 갈라지고 난리 났네. 어? 빨리 이사 가셔야겠네, 빨리. 아, 이사 빨리 아, 가야겠네. 성구가 왜 이래? 아, 이거 집주인한테 뭐라는 거 아니야? 아, 씨. 뭐야? 언제 올라나? 이건 왜 생겼지? 아! 짱깨 왔다 해! 예예예 예, 예. 짜장 왔다 해! 어 잠깐! 얼마예요? 아저씨 나 많이 받지 않아요? 뭐라고? 용 팔아! 돌아가는 거냐 해! 아 잘못 봤나? 죄송합니다. 얼마예요? 어 8인분 여기 담아놨다 해. 8인분? 얼마예요? 두 명밖에 없는데? 26,000원이다 해. 카드 결제 돼요? 아 안 된다 해. 어? 어 카드 현금 없는데? 아 그러면은 내가 들고 가겠다 해. 아 그 아 그 손님이 대신 내주시면 되겠네 지금. 아 뭔 소리야? 아 뭐 사준 다음에. 에? 근데 제가 카드밖에 없어가지고. 아 어이가 없는 양반이네. 왜 카드가 안 돼요 또 왜 그리고. 아 뭐야? 아, 이거면 되겠다 해. 아 뭐하는지 아 우리 집 가고 왜 가고 왜 가겠다 해. 아 뭐야 야. 아 고소할까? 착한 분이네. 고소해야 되나? 야, 다 모여! 다 모였으니까 일단 뭐야? 가겠습니다 저는. 뭐야 이 아저씨는. 야 우리 직원 다 모여! 예예! 예. 뭐야?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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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사람이 사장이야? 예 형님! 아저씨 사장이에요? 아니요. 아 나 진짜 행동대장. 아 진짜 빡친다. 아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아. 예! 예! 아유! 아유! 아 빡치는데 밖에서 바람이 났어요. 어? 어 뭐 이딴 인사팀센터가 다 있어. 아우 무거워. 에이씨 뭐야 뭐하는 거야. 던져 부거면. 아저씨 아저씨 아 잠깐 예? 예? 아 여기 이거 우리 집 물건 아니에요? 뭘요? 아 방금 넣은 거 우리 집 물건 아니냐고. 아 그쪽 물건이에요? 이거 뭐 넣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쓰레기를 아 쓰레기통에 왜 버려. 아니 버릴 물건 아니었냐고요. 버리는 아 뒷골 아 그걸 왜 버 아니 너무 낡아서 쓰레기인 줄 알았죠 저는. 아니 아니야 그거 아니 얼마 아니 그걸 헷갈리게 여기다 두시면 어떡해요. 아니 얼마 야 이씨 너 뭐 뭐야 아 왜 아 아저씨 탁자도 가져가세요. 예 아 예 아우 무거 분리수거 할 게 많네. 아 아유, 내가 다이너마이트 왜 써냈지. 빨리빨리 합시다. 빨리빨리. 아이 그 헷갈리게 여기다 두지 마세요 좀. 야! 에? 연필 뜨자! 싫은데요? 야! 어? 싫은데요? 뭐야? 뭐야 이거 갖고 가..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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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씨! 아저씨 그거 가져가세요. 아 야! 예 잠시만요. 뭐야! 아, 뭐하.. 뭐하는 거야? 아저씨! 아, 야 오, 넘는다! 아이고 안돼! 아이고 안돼! 우와 신기해. 예예 앞으로 좀 쓰레기통 앞에다 물건 좀 놓지 마요. 낡아서 헷갈리니까. 아유 아저씨 소라이 잠깐만. 야야 가지마. 야야 아! 저 없어 불... 죽었어 이미 부서졌다고? 뭐야?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가고들 내가 다 부숴버렸어. 뭐야? 뭐야 저? 미쳤나? 뭐야? 내게 좀 랩? 왜 좀 랩? 랩? 나한테 그 랩? 네가 그랬잖아. 아유 힘들다. 아우 아 음료수.
아. 아휴. 아휴. 뭐야, 어디 갔어, 이거? 아니. 아니, 그렇게 이삿짐 내렸는데 겨우 이거밖에 없는 거야, 지금? 아유, 아이고, 왜 저한테 날이세요? 미쳤다. 미치겠다, 진짜. 어? 여기랑 어? 다시는 내가 계약하나 봐. 뭐 하는 거야? 아, 왜 막 던져, 왜? 아,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아, 진짜 이상하네. 아, 뭐 하는 거야? 안 들어가잖아요. 주 올게요. 아, 다 배상해. 어? 아저씨. 티비는 여기가 좋겠네. 거기서 뭐예요? 아저씨. 그렇지. 아니, 티비를 이걸 왜 여기다 또 왜 화장실에? 저 배치 하나는 끝내주게 잘합니다. 이사 갈 집인데 왜 여기다 놔두냐고. 미더만 주세요. 아니,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여기 이사 온 집이 아니라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여기 침대는 베란다. 아, 뭐? 아, 나 미치겠. 저기 이사, 타이사님. 예예. 예. 아니,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예? 지금 이사가는 이사가는 집에다가 왜 화장실엔 TV를 놔두고 침대를 왜 베란다에 놔두고 뭐 하니 쟤 이게? 예? 저 친구가 그 사장님 아들이라서. 그럼 당신은 뭔데? 당신은 뭔데? 사기캐다. 저는 바지 사장. 사장 동생입니다. 아, 아, 나 진짜. 아, 똑바로 안 못해요? 예? 돈 안 줍니다 이거 그러면. 아유, 뭐 저희가 함부로 건들 수 있는 이 아들이 아니라서. 아, 저희도 열심히 하려 했는데. 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좀 봐주시죠. 예. 아, 총 내려놓고 총 내려. 땡그랑. 돈 안 줄 거예요. 아, 저희 죄송합니다. 처음 해봐서. 뭐야? 잠깐 동작 그만. 여기서 밑장 빼기요. 무슨 소리세요? 내가 빙단이 핫바지로 보여요? 뭐요? 에? 야, 뭐요? 방금 내 저금통에서 나온 동전이 500원이 다에 내 손모가지를 건다. 아, 내가 띄워볼 테니 잘 들어보시오. 쫄리면 돼지시던가. 짤랑. 우리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짤랑. 이거 나 뭐요? 아, 탁자 치워서 나온 돈 그냥 제가 가져갑니다. 이게 미쳤나?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뭐요? 빨리 장돌이 갖고 와. 그렇게까지 어? 해야 돼? 내가 이거 500원 아니라는 거에 내 손목하고 내 모가지 건다. 넌 뭘 걸래? 좋아. 우리 다 뒤지는겨. 잠깐만. 옷 벗고 합시다. 정마담. 아니, 두마담. 그거 패 봐봐, 패. 예림이, 그 패 봐봐. 혹시 자기야? 너 건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500원이요. 500원이요, 100원이요. 어? 오, 좋아. 500원. 나는 핵을 걸지. 500원이네? 500원이네? 이런... 500원이네? 아니, 500원이네? 이게 뭐야? 왜 나 안 죽었어? 궁짜짜, 궁짜짜. 따라라라라라라라. 따라, 따라.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